보고서 작성에 바쁜 김 대리. 옆에 있는 이 대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 이 대리님, 내일까지 보고서 마감해야 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야, 이거 안 보여? 야, 나도 내 코가 석자야. 부장님이 시킨 일이 한가득이라고.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.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. 아, 그럼요. 이게 저 이 코가 길어졌으니까, 예, 이게 저 이 눈앞에 코만 보이죠. 이 주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정재원 씨처럼 내 코가 석자에서 코를 얼굴에 있는 신체 부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은 콧물을 뜻합니다. 이 코가 아니고 이 콧물이었어요? 아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 묻은 돈, 코를 풀다. 예, 뭐 이런 게 쓰는 거로군요. 아,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. 아, 그러면 이 콧물이 석자라는 뜻이네요. 자는 약 30cm에 해당하는 길이 단위로 석자는 1m에 해당합니다. 콧물이 1m나 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. 그만큼 줄줄 흐르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. 그 저기 이 콧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이게 바로 풀어야 이게 시원하거든요. 1m나 늘어지면 아주 답답하겠네요.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 뒤에는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. 줄줄 흐르는 콧물을 닦지 못할 정도니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.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입니다. 네,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, 내 코가 석자입니다.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수 없다는 뜻의 속담인데요. 내 콧물이 1m나 늘어졌는데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래됐습니다.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내 앞에 닥친 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죠.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.